배추 한번 보세요. 억수로 좋죠? 억수로 크고 좋은 거 사용해요. 그래야지 뭐든지 맛있어요. 보세요. 여기도 억수로 좋죠? 베이스 좋은 거 사용해요. 여기도. 배추를 이렇게 따겠을 때, 따긴다 그러죠, 그죠? 따겠을 때, 아니, 꽃감처럼 이제 색깔이 돼야 돼요. 허염은 안 돼요. 잘 익었는 거는, 꽃감이 왜, 아니, 예? 꽃감 색깔 우리 생각해 보세요. 꽃감 안 색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, 배추도, 이제 겉모습만 보지 말고, 속도 확인하고, 요렇게 사시면, 아, 내 대추가 잘 익었구나, 안 익었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. 색깔이 진하죠? 대추 속도 확인하셔야 돼요.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. 겉모습이 때깔 좋다고. 속 허연 거 사면 안 돼요. 때깔도 좋고 속도 매매 익었는 거 사세요. 제가 대추 잘 익었는 거, 좋은 거 고르는 팁 가르쳐 드렸어요.